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온 한충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새끼들 스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되돌려 보면은 부처님을 만나서 이 살인마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이 안굴림마 존자처럼 저도 이 스님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눈먼 거북이가 300년에 한번 물 위로 올라오고 100년에 한번 구멍 뚫린 널빤지가 바다 위를 지나갈 때 눈먼 거북이가 그 위로 올라온다는 확률만큼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운이 좋아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50여 년을 살아온 동안 아직과 독선으로 제 자신만 생각하고 또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살았습니다. 직접적인 제가 살인은 안 했지만은 많은 살생을 저지른 그런 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여합니다. 자, 이런 저에게 오늘날 이 교통사고와 함께 부처님 법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또새 생명 조카가 태어나면서 더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불자신 처형으로부터 이 불법책을 받으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맹목적으로 부처님께 지난날 잘못한 점들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신종으로 매일같이 독경, 사경, 108배 하루를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이것이 진정 옳은 방법인가 하는 이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이 BTN 이 TV에서 강연하신 스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망망대해를 헤매던 이제 자신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안 순간 이 탐진초로 가득 찼던 이제 마음이 마치 태양 아래서 눈이 녹아 없어지듯이 사라지기 시작하던 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살피게 되다 보니까 이 없던 지혜도 이게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집사람과의 갈등, 그다음에 대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것들 지혜롭게 풀어나갈 줄 알게 되었습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뵙기 어려운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완전하진 않지만은 매 순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끔 해질 때마다 이 천수경 정구업 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를 수리하고 또 완벽하게 수리해서 원만성취리라 하는 서원을 상기시키고 실천하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바른 불법을 만나게 해주신 이 석일봉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